끝내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인사가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고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김재철 사장 해임 부결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후보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취재조차 강압적인 방식으로 막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논의하던 이날 여권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비슷한 시각 외신 기자회견을 갔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취재팀은 박근혜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재철 사장 해임 맞겠다는 보고 아니 가만있어 이거는 보고 받으셨나요? 거듭된 질문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뉴스타파입니다. 후보님 지금 앞에서는 가능하죠. 외신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동문아 문 열고 밖으로. 문 닫아. 박근혜 후보 측은 취재진을 건물 비상계단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여성 카메라 감독을 거세게 밀치며 촬영을 방해합니다. 취재진은 이렇게 문에 잠긴 채 격리됐고 그 사이 박근혜 후보는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관계가 없어. 이건 기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왜 관계 없는 거를 그쪽에서 판단합니까? 기자들이 판단하는 거지. 왜 관계 없다고요? 기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정현 공보단장은 못 본 척 지나가고 조윤선 대변인은 조롱하듯 말합니다. 오늘 풀로 운영되시는 거 모르셨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여당과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중대한 폭로가 나왔지만 취재진은 원천 봉쇄당했습니다. 11월 8일, 이날은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 추천 박문진 이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장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MBC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네. 사장 해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이 해임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전망을 해봐야 투표해봐야지. 오늘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 분 나올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가봅시다. 예, 가보자고 끝까지. 뭐 가보면 그래요? 나오겠지. 뭐. 그들 정치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혹시 새누리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전화는 안 받으셨어요? 전혀 안 받았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날 상정된 김재철 사장의 해임 건의안에 담긴 해임 사유는 모두 6개입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독립해서 지키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국민적 합의와 박문진의 동의 없이 MBC 민영화를 추진해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계획했다. 파업 기간 중에 6명을 해고하는 등 비상식적인 중징계를 남발했다. 이 같은 중징계와 보복성 인사로 MBC를 망가뜨렸다. 사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전 직원을 사찰했다. 업무상 배임과 개인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관리 감독 기관인 박문진을 무시하며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1시간 남짓 진행된 이사회 표결 결과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은 부결됐습니다. 박문진 이사 9명 가운데 5명이 반대, 3명이 찬성, 1명은 기권. 결국 야당 추천 이사 3명만이 김재철 해임에 찬성했습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은 질문을 회피한 채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결된 겁니까 아니면 회의만 의결 가능합니까? 회의 내용만 잠깐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저장이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당신 내가 뭐, 얘기 입장이 아니에요. 회의 내용이 어쨌는지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사님은 어떤 내가 얘기 입장이 아니에요. 네? 왜 입장이 아니시죠?
표결은 비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아. 야당 추천 이사 3명은 이날 결과를 공영방송 MBC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의 해임 부결은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좌절을 된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치, 살아있는 정치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여당 이사들의 반시대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그런 결과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 결국 그게 저지가 되고 가로막혔던 겁니다. 권력의 압력으로 인해서 방문진 이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에 대한 좌절이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되어진 부분에 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구조적인 책임이라고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 가로막혀 김재철 사장의 해임이 좌절됐다는 이 발언.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압력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느낌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구체적인 것은 취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김충희 이사에게 청와대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그리고 박근혜 선대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위원장이 김재철을 지키라, 김재철을 스테이 시키라 라고 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폭로는 이렇게 차관급인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김충일 이사가 그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계속 조율해 왔었습니다. 사실상 김무성, 하금열 두 분의 개입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그 결과가 25일 상정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폭로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지난 10월 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을 중심으로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MBC 정상화를 논의하던 중 김충일 여당 추천 이사가 합의문을 작성해 야당 이사들에게 제시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합의문에는 김재철 사장과 노조의 동반 퇴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 결의문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재철 사장과 현 MBC 노조 집행부의 동반 퇴진. 둘째는 쌍방이 그동안 제기했던 고소 고발 취하. 네,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당 이사들도 다 동의를 했었어요. 다 동의를 한 건 아니고 네.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일부 여당 이사들이 동의한 거죠. 네. 이거를 추진했고 공감을 해가지고. 특히 이 합의문에는 김충일 이사를 포함해 김재철 사장의 퇴진에 동의하는 이사들의 서명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서명 작업을 진행하던 김충일 이사는 더 이상 합의문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갑자기 기존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충일 이사는 특히 방통위 상임위원과 야당 이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무성 본부장과 하금열 대통령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입의 정황 증거와 그리고 증인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 있어서 김충일 이사가 마지막에 자신의 입장도 소신도 없이 오로지 자기를 뽑아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충성하다가 드러난 사건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하다가 발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지만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은 아예 인터뷰를 거부했고
이사장님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아, 이사장님. 관련 당사자로 지목받는 김충일 이사 등 여당 측 이사들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 오늘 해임 관련해 가지고 압력 전화 혹시 받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부터 혹시 오늘 해임 의견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런 일 없어. 이번 회의만 의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새누리당부터 압력은 좀 받으셨습니까? 압력이요? 예. 네. 무슨 압력을 받아요? 혹시 안 받으셨어요? 전화 같은 거 안 받으셨어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얘기. 아, 그래요? 일부에서 그런 지적이 나와서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건 그 자존심의 문제고 그건 있을 수 없는. 만약에 오늘 회의만.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과 하금열 대통령실장 역시 취재팀의 전화를 받지 않은 채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본부장은 한번 김충일 이사를 만나기는 했지만 MBC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취재팀은 박근혜 후보를 찾아 직접 물었습니다. 김대철 사장 해임 맞겠다는 보고. 아니 가만있어. 이거는 보셨나요? 보고 받으셨나요? 보고 받으셨나요? 뉴스타파입니다. 후보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외신인데 왜 이러세요? 반칙이지. 외신인데 왜 그래요? 지금 앞에서는 반응하죠. 외신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공식 기자회견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가던 박근혜 후보에게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박근혜 후보는 답변을 회피했고 후보 측 경호원들은 취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좌등대 이리 가세요. 이리 안쪽으로 끌어내, 안쪽으로. 어디로?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 누구세요? 동문아, 문 열고 밖으로. 누구세요? 진원놈 해봐, 문 닫아, 문 닫아. 아니 왜, 닫으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이걸 놓으시라고요. 잠시만 나와보세요. 왜 끌어당기세요? 잠시만 나와보세요. 끌어당기셨잖아요. 살짝 나와봐. 나오세요. 아니 왜 끌어들이시냐고요. 이보세요. 결국 취재진은 건물 18층 비상계단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니 뭔데 이렇게 막으시는 건데요 지금. 아니 왜 막으시는 건데요 지금. 왜 막으시는 거죠? 아니 왜 못 들어가세요? 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 찍히니까 3자 찍히니까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비상계단에서 붙잡힌 채 격리됐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제지를 받았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취재를 방해한 것입니다. 다들 여기에서 사장이 적극적으로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왜 사장 자리에 적합한 것인지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면서, 모두 다 사장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른 이유를 삼아서 사장의 해임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김재철 사장 체제로 이 지금 공영방송이 완전히 그 망가진 MBC 체제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지금의 MBC의 보도 행태, 불공정한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사님들은? 다들 판단이 다르지 않겠어요? 네. 아니, 어떻게 판단이 다르죠? 이사님 생각을 좀 그래서 듣고 싶었어요. 네, 됐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인 정황으로까지 제기된 상황. 그 결과에 최대 수혜자랄 수 있는 여당의 대선 후보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